시간이 길진 않습니다. 길면 길수록 채소와 가지고 있는 유틴이 빠지게 되고요. 또한 파인애플 또한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거의 단시간에 이렇게 볶음이 완성이 되어 갑니다. 완성이 되면 거의 다 지금 이제 볶음밥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. 준비가 되면은 양념을 하면서 양념을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. 그 다음에 브루나이산 칠리소스를 이용을 해서 같이 양념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동안에 앞에서 철판에서 어때요? 볶음밥이 이렇게 불고스름하게 다 완성이 됐죠? 지금 거의 단시간에 이렇게 볶음이 완성이 되어 갑니다. 완성이 되면은 거의 다 지금 이제 볶음밥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. 준비가 되면은 양념을 하면서 양념을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. 그 다음에 브루나이산 칠리소스를 이용을 해서 같이 양념을 하게 됩니다. 자, 지금 우리가